보급형을 극혐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이거 제가 기억나는데 딱 한 번 신었습니다. 그냥 장식용. 이거 겁나 무거워요. 지금 들고 있는데도 팔이 아플라 그래. 겁나 무겁고 그리 좋지 않다는 말이었죠. 이렇게 뜯어진답니다. 보이시나요? 50만원이요? 할게요 하고 런스타이크 컨버스 JW 앤더슨 콜라보. 정말로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고 한때는 진짜 막 50만원 이렇게까지 가격이 갔던 아이인데 보급형의 탄생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된 아이들이죠. 쟤 뭔데 이렇게 색깔을 다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블랙이 4개인가 있었고요, 화이트가 2개인가 있었고, 글리터는 제가 그냥 갖고 싶어서 산 건데 런스타이크가 오를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비딩을 걸어놨는데 어느 날인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체결 문자가 3개가 와 있더라고요. 비딩을 걸어놨던 걸 까먹었는데 가격이 떨어질 때쯤 다 체결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런스타이크 블랙이 4개가 있었습니다. 새거 3개에 제가 신던 이거 하나. 근데 보급형의 출시를 앞두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지, 나는 이미 비딩을 걸어서 배송을 받았지. 뭐 어떡해요, 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각 10만원에서 15만원씩 손해를 보고 판매를 다 했죠. 근데 그때 안 팔았으면 더 떨어진 가격에 판매를 하지 않았을까. 진짜 이 쉐입 정말 센세이션 했거든요. 남녀 상관없이 다 인기가 많았고 요 옆에 JW 앤더슨 로고 뒤에 별이 빨간색이에요. 보급형은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급형이 나왔을 때 이 JW 앤더슨 런스타이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급형을 극혐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너무 보편화가 되니까 이 별을 가지고 차별을 하기 시작했어. 화이트가 웬 말이냐 이러면서 그랬었던 추억이 있네요. 미끄럽고요. 네, 착용감 컨버스랑 똑같고요. 그리 좋지 않다는 말이었죠. 사실 쉐입 하나 보고 샀던 신발인데 이렇게 몰락의 길을 갈 줄 몰랐습니다. 차, 화이트치고 깨끗하죠? 네, 몇 번 신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글리터 이거 제가 기억나는데 딱 한 번 신었습니다. 좌우 색깔, 토어의 색깔 다 다르고요. 한쪽은 핑크고요. 안쪽은 그린이에요. 이게 실제로 진짜 글리터가 묻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 빳빳해요. 그래서 되게 불편해요.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장식용. 그래도 저에겐 추억이 있는 슈즈랍니다. 하하하하하. 근데 진짜 제가 신발이 적은 줄 알았는데 꽤 많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신발 더 살고 싶다는 점. 그리고 제 신발 중에 사실 진짜 비싼 신발은 별로 없어요. 물론 이런 발렌시아가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 리테일 프라이스가 높으니까 비싼 신발이긴 한데 이 리셀가가 높은 뭐 콜라보 제품들은 거의 없다는 거. 뭐 다들 코웃음을 치시겠죠. 위쪽에 있는 제품들도 한번 봐볼까요? 조던 15 빌리 아일리시 콜라보 제품이고요. 사실 이거는 쉐입이 너무 예뻐서 발목 부분에 빌리 아일리시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사실 우먼즈 제품이라서 좀 작아요. 그래서 요 아이도 한 3, 4번 신었나? 5회 착 미만 발이 아프거든요. 이게 쉐입이 엄청 단단하게 접혀 있어가지고 물론 위에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눌리잖아요. 근데 안쪽이 엄청 단단하게 접혀있는 편이라서 늘려서 신는다고 해도 발이 아픈 편이라 이건 좀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빌리 아일리시는 뭐 포스도 있고 막 이것저것 콜라보를 지금 많이 나이키랑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 눈에 띄는 포스라고 불리는 아이는 귀여워 보이긴 하는데 잘 안 신을 것 같아서 안 살라고요. 다음 맥스 제품입니다. 이름이 캡터스 골드네요. 생전 살면서 처음 사본 에어맥스 제품이고요. 사실 이거 진짜 예쁘긴 해요. 포인트 주기에도 되게 좋고 근데 이제 트래비스 스캇 조던을 사실 저는 갖고 싶긴 하지만 그게 너무 비싸거든요. 190만원인가? 제 사이즈는 그러더라고요. 대안으로 좀 봤던 게 이 제품이고요. 쉐입이 좀 얇은 편이라서 저는 여름에 신었을 때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좀 루즈한 조거 팬츠랑 신었을 때도 되게 예쁘고 또 옐로우 컬러라서 브라운 이런 계열이랑 매칭을 하기에도 굉장히 예쁜 슈즈입니다. 당연히 트래비스 스캇이기 때문에 스우시가 역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바닥면에는 캡터스 코퍼레이션이라고 적혀있네요. 캡터스 잭 로고가 들어가 있고 인솔에도 캡터스 잭 로고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꽤 많이 신었어요 이거. 여름에 진짜 자주 신는 신발. 컬러가 요거랑 브라운 컬러로 두 가지니까 요거는 가격대도 되게 괜찮고
트래비스 스캇의 역수시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진짜 좋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문레이서. 문레이서 제품입니다. 이것도 산지가 꽤 됐거든요. 이것도 2019년도쯤에 구매를 했으니까. 쉐입이 되게 특이해요. 뒤쪽 아웃솔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고, 전체적인 베이스는 옐로우랑, 어우, 고양이 털, 오렌지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건 슈즈 자체가 진짜 엄청 가벼워요. 저는 워낙 무거운 슈즈를 많이 신기 때문에, 그러다 가끔씩 이 슈즈를 신게 되면은, 걸어 다닐 때 어색하달까? 요 전체적인 소재들이 다 되게 얇게 되어 있어서, 여름에 신기에 좋은데, 신고 벗기가 진짜 불편합니다. 잡혀져 있는 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각이 무너지면서 신고 벗기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무게감도 엄청 가볍고, 여름에 신기에도 굉장히 좋고, 포인트 주기에도 굉장히 좋은 컬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좀 놀라운 게, 이거 지금 50만 원대거든요? 저 이거 정가에 샀는데? 왜 50만 원대일까요? 다음, 보이시나요? 여기 사실 뭐 익숙한 신발들이 많이 있죠? 많이 봤던 건 금방 넘어가 볼게요. 지겹죠? 요 신발? 나이키 오프화이트 콜라보 제품이고요. 50개 컬러 조합이 있어요. 50개 컬러 조합 중에 18번째 컬러 제품이고요. 아웃솔에 18 of 50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50개 컬러 중에 18번이라는 뜻이고요.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오프화이트 상징인 케이블 타이가 들어가 있고요. 끈들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슈레이스에 실제로 슈레이스라고 적혀져 있어요. 오프화이트 채로. 굉장히 제가 오래 신었기 때문에 뜯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요것 또한 못해도 2년은 넘은 것 같아요. 예쁩니다. 라이트 그레이 제품이라서 여기저기 스타일링해도 예쁘고, 그냥 이렇게 올블랙 입었을 때 슈즈 하나로 포인트 주시기에도 디테일이 워낙 많아서 예쁘고, 이거는 워낙 많이 보여드렸고 저를 알리게 된 프로그램에서도 신고 나왔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요거는 아실 수도 있어요. 에어포스 피스 마이너스 원 콜라보 제품인데요. 센세이션 했죠? 요 카피가 신으면서 느껴지는 디테일이고, 이 페인트가 다 벗겨졌을 때 안쪽에 다른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 이렇게 슈레이스를 역으로 묶는 걸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요 앞에 슈레이스가 제 기억으론 우동끈이어서 더 인기가 많았어요. 이런 피스 마이너스 원 데이지 로고랑 피스 마이너스 원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요런 워싱들 안쪽에도 피스 마이너스 원 로고가 들어가 있고, 안에도 페인트 지드래곤님의 그래피티 작품이 인솔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전 직장 전전 직장 다닐 때 선배가 50만 원에 판다 그래서 콜라당 샀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 이거 100만 원 넘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이요? 살게요 하고 바로 50만 원에 샀는데, 그 선배가 나중에 와서 후회된다. 자기는 웃돈 주고 다시 샀다 라고 얘기했던 제품이고, 굉장히 리셀까 웃돈을 주고 샀지만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어포스의 쉐입이기 때문에 지금도 신고 다니기 좋은 슈즈고요. 꽤나 이거는 제가 관리를 잘했네요. 제가 워낙 막 신고 다녔는데도 원래 디테일이 더 튀기 때문에 그리 더러워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네요. 에어포스는 뭐 에이징이 돼도 예쁘니까요. 추천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가격이 너무 사악해요. 지금 거의 90만 원대던데. 다른 피스 마이너스 제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권도라는 제품이고요. 나이키에서 새로운 쉐입을 만들어준 제품이고, 태권도화를 모티브로 만든 슈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를 받았지만 떡락한. 나는 출시되자마자 49만 원에 샀는데 그 다다음 날인가에 20만 원대로 떨어졌던 그런 슈즈입니다. 네. 그리고 슈레이스를 두 개를 줘요. 에글릿이 화이트가 있고 옐로우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옐로우가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옐로우로 바꿔서 꼈고요. 이 팔랑팔랑 거리는 부분은 뗐다 붙였다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없으면 권도 같지 않기 때문에 저는 끼고 다니고요. 피스 마이너스 원 로고가 들어가 있고, 이 바닥면에도 피스 마이너스 원 로고랑 나이키 스우시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약간 이게 문양의 이름이 있는데 까먹었어요. 그 뒤쪽에 베이지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쪽에 인솔에도 피스 마이너스 로고랑 마찬가지로 나이키 로고가 박음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좀 특이하죠? 그냥 봤을 때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달려 있어, 뭐 이것저것 막 구멍 뚫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었을 땐 그냥 무난한 에어포스의 느낌이 나는 편이다. 뭐 그리 튀지 않는다. 가격도 괜찮다. 이거 겁나 무거워요. 지금 들고 있는데도 팔이 아플라 그래. 겁나 무겁고, 바닥면이 완전 민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미끄럽습니다. 불편해. 그리고 엄청 딱딱하고 엄청 불편한 신발이에요. 근데 뭔가 에어포스 올백 대용으로 제가 신을까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요. 진
살짝 간간이 신고 다닙니다. 아, 이거는 컬러라마로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기본 덩크는 4개가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기에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컬러만 다른 애들이라서 바시티 그린, 코스트, 뭐 범고래, 뭐 이게 바시티 그레이였는데 아,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하나만 미드고 나머지는 로우예요. 덩크 대란이었던 적이 있죠? 재작년이지. 덩크가 나왔다만 하면 리셀가가 붙는 대란 때 구매를 했고요. 지금은 나이키 공홈만 들어가도 살 수 있는 범고래 32만원에 구매를 했고요. 물론 떡상한 것도 있습니다. 20만원대 구매했는데 40만원대인 UI도 있고요. 뭐 아직도 30만원대를 잘 유지하고 있는 코스트도 있고요. 물론 가격이 또 오른 바스트 그레이도 있고요. 근데 잘 안 신어요. 덩크가 사실 철이 좀 지났기도 했고 잘 안 신게 되더라고요. 뭐 언젠간 다시 유행이 돌아오겠죠? 그때 꺼내서 신던가 아니면 여름에 좀 신던가. 덩크 가벼우니까. 다음은 에어포스들입니다. 먼저 슈프림포스. 슈프림포스는 컬러가 총 4가지거든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화이트랑 바로크 브라운, 된장이랑 블랙, 이렇게 4가지인데 가장 인기 없는 두 가지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제가 잘 신으면 되는 거니까요. 사실 슈레이스랑 요 옆에 슈프림 로고 말고는 전체적으로 다를 게 없게 느껴져요. 근데 한번 신어보시면 뭔가 이 높이감이 더 높다 그래야 되나? 에어포스는 진짜 푹신하거든요. 착용감이 진짜 좋은 편인데 요건 좀 딱딱한 편이에요. 착용감이나 요런 쉐입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냥 봤을 때는 그리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무난한 에어포스처럼 신으려고 저는 구매를 한 제품들입니다. 또 화이트 슈프림 같은 경우는 레드 컬러 슈레이스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 약간 포인트 주시기 괜찮아요. 그리고는 뭐 별거 없습니다. 다음은 엠부시포스입니다. 요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성우가 저에게 선물을 해준 제품이고요.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데 앞쪽에 요런 부분, 이것도 에어포스 1 양각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스우시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이 살짝 들려 있어서 사실 저 회사 다닐 때는 이런 명칭들을 다 알았는데 퇴사했다고 다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렇게 스우시를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뒤쪽에도 엠부시 로고가 양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텅 부분에도 엠부시 나이키 스우시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안쪽에 충전재들이 커팅이 되어 있어서 나와 있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요. 인솔 부분에도 이렇게 엠부시 로고가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올건 포스트가 갖고 싶었는데 그러면 제가 검정 신발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올 검정 신발이 많지 않거든요. 항상 저는 올검 신발은 진짜 코디했을 때 별로 안 예쁘더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굳이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저걸로 선택을 한 거고 성우가 선물로 다 주었습니다. 근데 성우가 더 잘 신고 다녀요. 아, 오케이. 듀브레. 공부를 좀 해야 되나 봐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제가 그걸 안 하면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전문적이지 않아 보이니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진짜 회사 퇴사하면 다 까먹는 거 아세요? 공부를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듀브레가 엠부시는 양각으로 나와 있다 라는 거로 넣어주세요. 다음은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에어포스 또 제품인데요. 기본 된장 속히 된장포스라고 불리는 최근에 제가 에어포스 화이트가 너무 흔해서 신기 싫어가지고 찍찍이 형태의 에어포스 화이트를 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뜯어진답니다.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또 갈아 끼울 수 있는 블랙 컬러 팟이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커스텀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스우시나 텅의 탭 부분이나 힐 탭 부분이나 슈레이스 듀브레까지 다 같이 나오는 제품입니다. 근데 뭐 전 올백, 조금 더 포인트 있는 올백을 신고 싶어서 이거를 구매를 했고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그냥 올백 같아요, 신었을 때.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찍찍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특이함을 느낄 수 있는 형태. 조금 더 진짜 은은한 포인트를 줄 수 있어서 이걸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컬러가 엄청 다양하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블랙에 화이트의 조합도 있고 화이트에 레드 뭐 이런 여러 가지 컬러 조합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컬러를 확인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전 개인적으로 블랙에 화이트가 가장 뭐 편하게 신고 다닐 수 있는 조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몇 개나 있죠? 다 했습니다. What's in my room이라는 이름으로 지어봤거든요. 제가 이 컨텐츠를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제품들로만 봤을 때는 사실 몇 개 안 되어 보일 수 있지만 점차 제가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컨텐츠를 찍다 보면 또 내년에는 더 새로운 신발들이나 옷을 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은 조금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점점 발전하면서 좋은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제 신발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길래 한번 다 까봤어요. 저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근데 저는 왜 부족한 것 같죠?